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발리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희 비행기가 8시 비행기여서 6시까지 준비를 마친 후에 풀만 호텔로 가서 친구 픽업한 다음에 공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박 5일 동안 발리에 있을 예정이고, 이번에 이용하게 될 항공사는 슈퍼 에어젯이라는 항공사인데 처음 타보는 항공사입니다. 수화물이 20kg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항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공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발리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지? 6시. 지금 6시인데 다들 어제 늦게 잤거든요. 저희도 12시에 자고, 여경이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4시에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얼굴이 엄청 피곤합니다. 저희 비행기가 8시 45분 비행기인데 지금 10시 45분으로 바뀌었다고? 2시간이나 더 딜레이가 됐습니다. 말도 없고 인포메이션도 없었는데 공항 도착해서 확인했습니다. 내가 5시에 일어났는데. 다행히 지금 좀더 빠른 비행기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속 카운터에서 바꿔주셔서 2시간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다행입니다. 긴장을 놓치면 안 돼. 끝까지. 갈건 바뀌면까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행기만 탈수 있겠어요. 덜 억울할 것 같아. 어제 4시에 잠드셔서 정신이 없는데, 그쵸? 드디어 모든 수속이 끝났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메일도 받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으로 통보받은 것도 없어서 제 친구가 조곤조곤하게 말씀드렸더니 비상구 좌석을 얻게 됐습니다. 고마워, 여경아. 야, 또 들으면 내가 뭐한거 같잖아. 저 얌전히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 공항을 오는 바람에 조금 피곤했는데, 아까 10시 45분? 10시 45분 비행기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이 깼습니다. 저는 커피를 안 마셔도 될것 같습니다. 커피가 필요하시나요? 저는 지금 놀란 가슴을 커피를 좀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아까 눈이 동그래지시던데 깬거 아니었어요? 해주셔가지고 참 다행이지. 다시 릴렉스 컴다운 되면서 이제. 그렇지, 우리의 또 이렇게 여행을 망칠 수 없으니까. 냉탕과 온탕을 반복했습니다. 결국엔 비상구 좌석을 앉게 돼서 해피엔딩입니다. 발리로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다이나믹했던 오늘 하루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사진 한장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찍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찍었습니다. 이제 카페인 충전을 하겠습니다. 제가 고프로 10 쓰다가 지금 13을 쓰는데 버전이 몇 단계 건너뛴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만족하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고프로 10 썼을 때는 약간 노란 색감이 돌면서 뿌연 화면 같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화면이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고프로 13은 엄청 깨끗하고 선명합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나와서 좀 그래요. 너무 찍은 게 너무 잘 보여. 도착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합숙동이 엄청 예쁘게 돼 있어서 구경하면서 오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와. 빨리 가자. 야. Yeah. 빨리. 빨리. 가자. 비상구 좌석이어서 확실히 넓습니다. 그래서 발리까지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 기종은 에어버스 320입니다. 발리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발리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그리고 호텔에서 그 이후의 일정까지 도도가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도 투어입니다. Thank you. Can I follow you? Oh my goodness. 저거는 저희가 내일 예약을 해놨습니다. 발리 댄스. 그래서 내일 발리 댄스 클래스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벌써 여기 몸 풀고 있습니다. 저기 도도는 화장실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도도, watch our plan. After we get our luggage and then we go straight to the lunch. What kind of nasi campur Bali with pig skin? Oh, pig skin. And then check in? No, and then after that we're going to the Tirthampur. And then check in hotel. And then if you wanna rest, we can rest first. After that, we go to the Seminyak area. And then dinner. And then secret. 처음으로 도착한 수화물 벨트 타이밍에 저희 수화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 더 기다린 끝에 수화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12시 42분입니다. 수화물 찾는데 42분 걸렸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발이 되어줄 차량입니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와, 사람 엄청 많네. 진짜 오랜만에 발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콜라입니다. 예전에 리뷰했듯이 리스테린 맛이 나거든요. 하나 사서 여경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맛이? 그 우리 약국 가면은 브루펜 있잖아, 애들 먹는 그 빨간색 약, 그거 맛있는다. 맛있어, 먹을만해. 내가 잘못 먹었나? 리스테린만 나네. 리스테린 다들. 아, 리스테린. 어. 맛있어 진짜? 아, 먹인 거. 아, 맛있어 진심으로? 먹다 중이 아니야. 싫다 밖에 싫어.
약간 짠데 돼지고기 육수 맛이 깊고 진합니다. 그래서 엄청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 맵다. 고기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아주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Over there is a Hindu temple, right? Yeah, Hindu temple. 힌두교 사원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발리의 4차선 도로입니다. 정확히 2시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내국인과 외국인의 가격이 다릅니다. 내국인과 2배 차이 나는 입장료를 낸 만큼 2배 더 재밌게 둘러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천을 빌려서 두른 다음에 입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을 일단 렌트하겠습니다. 이거 빌리는 가격은 티켓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돈을 지불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모두 다 정확한 착용법을 몰라서 그냥 되는 대로 묶었습니다. 목욕을 하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목욕을 하시는데 저도 그곳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물에 들어가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 옷을 산 다음에 라커에서 바꿔 갈아입은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천이랑 락커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옷 빌리는데 만 루피하고 락커에 만 오천 루피한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는 장소가 남녀 공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민망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갈아입었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간대에는 방문객이 별로 없어서 오랜 시간 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물이 엄청 차가웠습니다. 이 물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물이 들어올까봐 살짝 걱정을 했는데 물이 엄청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닥터피쉬 같은 물고기도 살고 있어서 아, 물이 많이 더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여유롭게 의식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옷 갈아입고 숙소로 가서 체크인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기념품 샵을 지나가야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Why so expensive here, Dodo? The seller here is so materialistic. Different like in Jogja. Jogja is. Yeah, Jogja is very cheaper, not... right? Mm. Yeah. 와, 뭐 하나 살라 그랬는데 90만 루피아를 달라고 합니다. 7만 5천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비싸. 제가 족 자카르타에서 5만 루피아의 티 하나를 샀거든요. 근데 여기는 와 너무 비싸요. 집에서 어머니가 이거 하나 사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된 뒤집개 하나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5만 루피아에 구매했습니다. 확실히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가격이 훨씬 저렴해집니다. 똑같은 거를 밖에는 900 불렀는데 여기는 100입니다. 이제 호텔로 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했지만 드라이버 아저씨의 부탁으로 계획이 없던 르아 커피 파는 곳에 왔습니다. 산바이 줌발라기 라이. How you call ginseng in Korea? Insam. Insam. Yeah. We make coffee from the root. We call it honeymoon coffee. Honeymoon coffee. Yeah, because can increase your energy. Yeah. Papa drink, mama happy. This is the animal who's make the most expensive chicken. No, I want to. We keep only for show meat. In 2 weeks, we release them. We catch menu. Oh. Then we will yeah. Before we release them, we will put the tag. We just make sure we not get the sick. And they're very picky animals, so we never push them to eat coffee bean. We just feed them papaya and banana. So the one we use from the wild. There are many luwak in the wild. Of course, they're gonna put anywhere. We have to look at such. Yeah, that's why the price are expensive because they're very hard to get. Have you ever tasted luwak coffee? Yeah. Did you? Yeah. How this did is the second time. All right. 저희는 개별 메뉴 말고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는 테스터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먹었던 루아 커피는 카페인 맛이 엄청 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 루아 커피는 어떨지 한번 맛보겠습니다. 와, 여전히 셉니다. 와, 올라가. 에이, 유, 오 마이 갓, you finish? I drink. 오 마이 갓, 파파. 도도가 이거 다 마셨습니다. 파파 드링크 마마 커피를 도도가 다 마셔버렸습니다. 오 마이 갓, you didn't share 파파 드링크 마마. Oh, I thought you don't. 오 마이 갓, all the one 파파 드링크 마마 happy. Where's 파파 드링크 마마 happy? This one. This one. 리필 하나 해주신다고 합니다. What is one nice? 제일 맛있는 거. 와, 이건 인삼 향이 엄청 많이 납니다. 와. I thought you don't need this one. I thought you don't need that one because you guys look so strong. Thank you. No. But anyway, your partner only can measure. 편하사란 아저씨. Right. I have a partner. Okay. Oh my. You are strong or no? Okay. I prefer cappuccino. Here have a puppuccino. She told me. No, cappuccino. Puppuccino here. Puppuccino, okay? Puppuccino. This one puppuccino. Cappuccino. Cappuccino. Yeah, cappuccino, cappuccino, cappuccino. Well, the luwak coffee is not Americano or espresso. It's a normal coffee. We just pour hot water into the coffee. Campur. Espresso and Americano, it must be used by machine, right? Right. We don't have it, that kind of machine over here. Oh, jadi ini lebih alami ya. Actually, luwak coffee still strong in taste, but less in caffeine. Even when you drink in the evening, you can still sleep in the night. Oh man. I'm not guarantee when you buy outside of this place because luwak coffee very viral. Sometimes the people mix with the regular coffee to earn more money. Right. I see. Scam. Yeah, right. Coffee also there. Because you get in the sachet. So actually it doesn't matter like whether it's animal. No,
only luwak. So called luwak coffee. Suppose like, I know it's a stupid question, but like in case a human eat it, and then, poisonous. No one will eat it. No. Will you? You try. Same taste then? No! Oh my god, you try! the bean, it won't come out because it's hard. Yeah. The tummy won't digest the bean, it will stay there. Right? Oh. It make pain your tummy. 도도가 혼자 다 마셨던 파파드링크 마마해피 커피가 효과가 좋았는지 파파드링크 마마해피 커피를 기념품으로 구입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정이 추가되는 바람에 스미냐까지 가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호텔 체크인을 했습니다. Trip, 호텔 안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수영장과 하늘이 너무 예뻤습니다. 저희가 대정받은 방은 맨 꼭대기층인 9107번 방입니다. 신축 건물인 만큼 엄청 깔끔하고 예뻤습니다. 저는 맨 위층을 배정받아서 소음이 없었는데 제 친구는 맨 아래층인 1층에 묵었습니다. 그런데 물 내려가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을 예약하실 때 요청사항에 가장 위층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위층을 배정받으신다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숙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실 뷰는 수영장 뷰입니다. 짐 정리 다 하고 호텔 레스토랑에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을 많이 주문했습니다. 저희 원래 오늘 계획이 스미냑에 있는 클럽을 가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도가 CC라는 클럽을 2주 전에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획에 없던 루아 커피 먹으러 가는 바람에 많이 늦을 것 같아서 저희가 클럽을 포기를 했는데 도도가 지금 많이 실망을 하고 약간 화가 나 있습니다. Sometimes we change plans, okay. Don't be disappointed, okay. Dodo, thank you today. You booked everything as arranged. Thank you guys for coming here. I'm happy. 고마워. 저 고마워 언니. 뭐 섹시하시네요. 오늘 좀 몇 번 풀어 헤쳤다고 섹시하게. Yeah, right. Yeah. 스프링 롤을 시작으로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여경이가 사주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